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20대 국회, 아까 손혜원님도 이 자리에 들어와 계시겠지만, 20대 국회 정말 박수 받을 만한 민주당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님, 오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드디어 60년 만에 검찰개혁을 이뤘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평적 관계. 그래서 이제 경찰과 검찰은 이제 협력 관계입니다.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이제 양 수사기관이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러 어려운 점, 수사가 필요한 곳에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두 기관이 서로 협조하고 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이번에 이루어졌다. 예, 역사적인 사건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손혜원님이 여기 채팅창에 들어와 계세요. 아, 그래서요, 네, 아까. 독립운동가의 직계, 바로 따님과 독립운동가 후손, 지금 독립운동가 두 분. 예, 아까 선생님, 그냥 부리나케 국회 오셨는데 재판받고 오셨다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손혜원님은 재판투쟁도 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의원님, 요번에 네. 검찰개혁 이루어지실 줄 솔직히 민주당이 솔직히 자신 있진 않았죠. 처음에 패스트트랙 그 홍영표 의원님이 태울 때 예. 그때 그 이후의 상황 국회가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잖아요. 네, 그러고 그렇습니다. 있다가 조국 장관님이 검찰 사태에 의해서 저렇게 뭐 무리한 기소를 당하고 정경심 교수님도 구속되고 여러 가지 할때 국민들이 촛불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때 네. 솔직히 국회의원으로서 수백만의 서초동 촛불이 일어났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때 깜짝 놀랐나요? 국회의원들 전부? 예, 분위기가 어땠어요? 그 사실 민주당 분위기가. 검찰청 앞에 우리 개청수님 옆에 계십니다만 개국본이 개청수의 그 지도 아래 무슨 지도요? 주도 아래 처음에 한뭐 500명 뭐 1000명 이렇게 모일 때 그때 소리는 어찌 보면은 이렇게까지 거대한 물결로 갈 거라고 생각은 못했죠. 그러다가 백만 수백만이 됐죠. 그 수백만은 어찌 보면은 조국 장관이 그 도화선이 됐던 것 같아요. 그쵸, 조국 장관님이 희생. 예, 조국 장관이 몸을 헌신하면서 희생이 됐고 희생양이 돼서 검찰 개혁의 주춧돌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지만 사실 패스트트랙에 솔직하게 말씀해, 패스트트랙 올라갔었어요. 패스트트랙에 될때 우리 내부의 의원님들 중에서 저는 꼭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주장을 했지만 뭐 이렇게 꼭그 사법제도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다 겪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 그리고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스스로는 잠재우고 남을 헐뜯는 데는 어찌 보면 국민들을 이제 찾아 범죄를 찾거나 또는 좀더 침소봉대하는 데에는 검찰이 좀 무리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많이 알고 계셨죠. 그러나 우리 의원들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까지 저 야당의 반대를 그렇죠. 그 감수하면서까지 밀어붙일 생각은 밀어붙여야 되느냐, 못해.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장관 특히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무리한 기소, 검찰 개혁의 어떤 명분을 제공한 그 행동들이 이번 우리 국민들에게 검찰 개혁을 이루게 하는 함성을 만들어 주셨고 그 함성이 바로 국회를 밀었죠. 떠밀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의원님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때 제가 솔직히 왜 검찰개혁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냐면 네. 자유한국당이 한번 가출했다가 들어왔을 때 민주당이 사개특위를 포기해요. 네. 그러면서 정개특위를 받아요. 네. 그때 기억나시죠? 네. 위원장을 사개특위를 포기하면서 정개특위를 했고 야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니까 총선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선거법을 더 민주당이 더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처음에 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보면 잘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공수처법이나 이런 것들은 감히 검찰과 경찰 이 사이에서 굳이 아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자한당이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민주당 플러스 4 플러스 1 연대라는 것도 상상을 못했고, 이게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언제부터 국회의원님들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희가 촛불을 딱 들면서, 아, 검찰은 눈도 깜짝하지 않는구나. 이거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정말로 엄청난 수백 만의 촛불을 보고 나서 민주당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에게 지시하는 메시지가 날라오고, 이해찬 대표님도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던데, 그때 국회 분위기는 어땠어요? 양질 전환이라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 양들은 그래도 우리는 다수는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선거법 개혁과 검찰청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고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양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양이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진로까지 변화시키는 그 메스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과연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실제 모든 걸다 포기해 국회를 이렇게 완전히 싸움판을 만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국회를 이두 쟁점으로 몰고 갈수 있을 용기가 사실은 잘 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양질 전환을 시킨 것이 바로 우리 개국본이 주도한 국민들의 함성이었죠. 검찰청 앞에 처음이었습니다. 그 강남 사거리, 강남 서초역 사거리에 저 수백만이 모였다는 게 나도 깜짝 놀랐어요. 다들, 저도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우리 그 대학가, 옛날 다니던 대학가 근처에 가가지고 교수들을 많이 뵀습니다. 근데 교수들이 거기 왔다. 다들, 어우, 야, 이게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그때 당시에 이제 질적 전환이 있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다른 그 정치 저편에 있는 사람들은 국회를 이제 완전히 뭐 문을 닫아 걸고 강행 처리하고 일방 처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뭐 문희상 의장을 막 폭행해가지고 막 멍까지 들게 하고 막 이러면서 과연 국회를 이렇게 폭력판으로 만들어도 되느냐? 쟤네들이 폭력은 쟤네들이 이렇게 해놓고요. 그런 상태였지만, 그러나 이번에 저는 그 힘의 전환, 그 질적 전환은 바로 그 검찰청법, 정치개혁, 검찰개혁 특위, 검찰개혁을 달성하자, 공수처법 반드시 이룩하자, 공수처 개혁, 그 개혁을 외친 국민들의 목소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걸 의원님이 검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촛불이 들고 일어난 다음에 검찰개혁 특위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검찰개혁 특위를 처음에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가 공동위원장으로 이종걸 의원님이 되시고, 사실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요, 제가 이종걸 의원님을요 하루에 10번씩 전화해갖고 밀어붙이셔야 돼요, 밀어붙이셔야 돼요, 안 되면 우리 다 죽어요, 제가 진짜 그랬어요. 협박했어요. 거짓말 아니라 이번에 이거 통과 안 되면 우리 다 죽습니다. 민주당 내년 총선에 표못 얻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는데 이것마저도 민주당이 통과 못 시키면 누가 찍겠냐고, 민주당. 하루에 열몇 통씩 오면 맨날 전화하셨고, 아, 예, 제가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그럼 끊어요. 근데 또안 나오실, 또 불안해, 그러면 나오세요, 방송 나오세요, 그러면 국회에 있다가 나오셔갖고. 근데 이종걸 의원님도 나중에 좀 자신이 있으셨는지 그때 이랬잖아요, 제가 통과 못 시키면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죽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진짜. 어차피 통과 안 되면 저 죽겠다며 그랬습니다. 아, 근데 그때 진짜 민주당 이번에 4 플러스 1 하면서 국민들이 원했던 게 그거예요. 자유한국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국회를 리드하는 모습은 그 누구도 욕하지 않는다. 네. 그래갖고 이번에 4 플러스 1을 하면서 선거제도 개혁하고 공수처법 밀어붙이고 검찰개혁 밀어붙이고 유치원 3법까지 그 다음에 정세균 총리님 인준까지 진짜 여러분들 민주당 우리 선혜원 의원님도 계시지만요 이런 가장 역대 국회 중에서 민주당 제일 잘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유, 진짜 자축의 박수입니다, 진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거다 이루어 주셨어요. 진짜 다 이루어 주셨어요. 내년 총선만 정말 이제 그 진짜 좋은 후보들 나와갖고 응? 총선만 이제 압승을 하면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한일전에서 승리를 할수 있다. 누구보다도 일본에게는 좀 한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본에게는 질수 없잖아요. 이제 국회도 국산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만 네. 검찰개혁 확실히 했고, 공수처 만들었고, 그래서 조국 장관이 희생양이 된걸 우리 스스로 인식했고,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승리, 그래서 앞으로 민주주의가 그리고 우리 실제 그 검찰의 농단에 의해서 이제는 사실이 왜곡되고 권력이 농단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 스스로 자축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우리 국민 민생, 한일전에서도 우리가 결코 지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나라, 우리가 결코 일본에 의해서 압박받을 수 이제 없는 나라를 우리나라가 됐습니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사실 경제전에서 다 이겼습니다. 뭐 애칭가스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러게요. 개발되고요. 개발돼서 이제 뭐 실제 그때 수출 규제 일본이 수출 규제 하기 전 상태로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이제 그런 경제 전쟁에서도 이겼고. 그래서 우리 경제 민생도 점점 풀려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 안 좋은 거는 이제 전 세계적 경기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자영업들이 특히나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자영업이 굉장히 과잉이죠. 왜냐면 퇴직하고 난 다음에 1차적 직업을 갖고 난 다음에 2차적 직업을 갖기 어려운 우리나라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그냥 식당 이런 자영업에다 투입이 되다 보니까 막30% 이상이 오바로드가 걸려 있죠. 의원님 그러다 보니까 죄송한데요. 이 얘기가 그럼 자꾸 3000포로가 가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검찰개혁이랑 그 얘기하는데 갑자기 오늘까지는 오늘까지는 글로 가야지 갑자기 자영업 이거 3000포로 그렇습니다. 가고 이거 굉장히 이거 의원님 이거 가만 듣다 보니까 벌써 저 지역 유세 그 연습하는 거 지금은 검찰개혁에 집중해주십시오. 자축하는 자리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리를 만드는 일단은 여러분들 그리고 안양 사시는 분들 한번 일자 한 번만 눌러줘 보세요. 안양 사시는 분들, 지금 현재 한만 700명 있어요. 안양 사시는 분들, 안양 사시는 분들, 일자 한 번만 눌러 일자 안양 사시는 분들. 어휴, 일, 이, 아니 다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안양 사시는 분들. 내일 이종걸 의원님 북콘서트가 있어요. 제가 그 누구의 북콘서트도 가지 않았어요. 괜히 가면 내가 누구를 그 응원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있을까봐 제가 안 갔거든요. 이번에 특별히 이종걸 의원님 북콘서트 제가 내일 갑니다. 제가 내일 아유, 가니까 감사드립니다. 현장 중계로 이종걸 의원님 북콘서트는 그동안 너무 검찰개혁에 그 손혜원 님도 저도 가요? 의원님 내 초대 좀 해주세요. 그럼 손혜원님 초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손혜원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아유, 감사드립니다. 제가 내일 현장 중계를 이종걸 의원님 북콘서트에 제가 직접 가고 제가 현장 중계로 드릴 거니까 우리 개국본 회원님들 중에서 안양에 사실 6시 반인가요? 장소가 어디죠? 만안구에 있는 아트센터입니다. 만안 아트센터예요? 아트센터. 이름이? 그냥 만안구 아트센터 치면 돼요? 만안구 아트센터 잘 그러면 됩니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정식 이름은 그냥 안양 아트센터인데, 그렇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제 안양 아트센터. 근데 만안이 원래 안양에 가면 밥 사주냐고 손혜원 의원님이. 그럼요. 뭐 사주실 거예요? 빨리 메뉴를 말씀해 주세요. 뭐 어떤 메뉴든지 다 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님 내일 같이 가요. 맛있는 거 사주시면 돼요. 아이고, 오신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마음이 놓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안구 아트센터에 안양시 만안구 오시면 여러분들
저희가 저도 내일 갑니다. 예, 가니까 꼭 봤으면 좋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종걸 의원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오늘 통과됐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검찰과 경찰에 기존에 우리가 상상했던 네. 무조건 검찰이 야 수사하지 마 하면 못하는 경찰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싶어도 네. 아니면 자기네 하여튼 검찰이 뺏어가는 일도 있고 네. 우리한테 넘겨 하면 수사하다가도 넘기고. 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어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네. 검경 우리가 알고 말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럼 앞으로 검찰과 경찰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법률가이자 국회의원이신 네. 이종걸 의원님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검찰은 상급 기관이고 경찰은 하급 기관이었습니다. 상하 관계였습니다. 상하 관계. 네. 그래서 수사라는 업무를 놓고 보면 수사 주재자가 검찰이고 네. 수사 지휘를 받는 지휘 상명 하복 관계에 있었던 하부 기관이 경찰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수사를 경찰이 먼저 하다가도 네. 검찰이 그거 내가 필요하니까 수사 그 권한을 이리 가져오셔 그래가지고 사건을 그냥 이첩받을 수가 아, 그게 있었어요. 사건 이첩. 이첩을 요구하면 그냥 사실 주게끔 돼 있었는데 아, 저항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주게 예, 무조건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경찰 검찰의 사실상 그런 그 관계 자체가 부당하다 보니까 네. 이첩권을 잘 행사를 안 했죠.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네. 경찰이 너무 반발하면 그것이 네. 이제 검찰에게도 상처가 되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네. 강제 이첩을 하는 것들은 이제 많지 않았습니다만 네. 최근에 문제된 내용들을 보면은 항상 겹치면서 검찰이 그것을 지배하고 해왔죠. 네. 이제는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검찰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조 관계, 수사 좀 수평적이 된 거예요. 수평적 관계입니다. 완전 수평은 예, 아니죠. 완전 수평적 관계라고 보면 그래요? 되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소위 중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 네. 경제 사건 일부, 독직 사건, 네. 뭐 이런 사건들에 관해서는 이제 검찰이 여전히 그걸 할수 있기 때문에 네. 경찰도 할수 있지만 그 경찰은 그 사건을 좀 많이 피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건을 하게 되면 이제 종전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할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 전담 사건이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럼 의원님 그 전까지 그 일반 사건 같이 경찰이 수사했던 건데 거의 이제 경찰이 수사가 종결까지 나오려고 하는 사건을 옛날에 검찰이 뺏어갔는데 앞으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네. 검찰이 그 사건을 하다가 네. 예전에는 어떤 사건이든지 검찰이 처음에 사건을 시작하다가도 경찰에 그냥 내려보내면 그걸 수사 지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건을 수사 지휘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검찰 전담 사건의 경우에도 네. 또 수사 지휘를 할수 없게끔 할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과 검찰은 그런 그 사건에 관해서는 이제 분리됐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법 처리됐으니까 이제 6,400명 플러스 알파에 관해서는 이제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형평의 사건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무원 국회의원이 뭐 5천만 쭉 원에 화면 보시고요. 국회 5천만 원에 이제 무슨 뇌물 얼굴 너무 크게 나오네요. 뇌물 사건이 네. 이제 발생했다. 그럴 때 검찰이 수사할 수도 있고 공수처가 수사할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 그 사건은 공수처가 그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우위에 있다라고 볼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아, 주요 사건도 이제는 검찰과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예. 공수처에서도 사건을 가져갈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 공수처 사건은 공수처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말고 이제 뭐, 설명을 쉽게 해달래요.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중요 사건, 무슨 마약 사건이라든지 네. 중요 경제 범죄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찰 전담 사건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빠졌습니다. 주요 마약이나 주요 예 주요 어, 사건 주요 사건들 그거는 예. 여전히 검찰이 독점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고 수사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수사할 수 있고 또 검찰의 전담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마저도 이제는 수사 지휘를 할 수는 없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 사건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어차피 뺏길 수도 있으니까.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사건의 경우는 경찰이 종결도 할 수 있어요. 경찰이 수사 종결할 수 있습니다. 수사 종결하니까 이제 경찰이 수사하다가 이 경우에는 불기소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이제 무혐의라든지 네. 공소 기각이라든지 네, 네. 이게 이제 죄가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네. 그거는 이제 경찰이 그냥 수사 종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검찰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의 수사 종결이 없었습니다. 모든 무혐의나 이런 기타 불기소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단 검찰로 송치를 해서 네, 그렇죠. 검찰에서 여전히 무혐의다 그러면 거기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었고,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 수사 종결은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를 해서 무혐의 처분이거나 야 이건 기소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면 굳이 검찰의 송치를 안 해도 자체적으로 수사 종결을 할 수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이것은 기소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기소권은 검찰이 있기 때문에 그건 네. 이제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송치해서 검찰이 그걸 보고 이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 보니까요 언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언제 발효되냐 이것도 6개월 공수처법이랑 똑같이 발효되는 겁니까? 아 이건 즉시 유예 기간 없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시행령이라든지 아 그것만 지나면 예 시행령 이런 것들이 이제 제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공수처법은 6개월 후 그러니까 공수처법 시행과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공수처는 이제 검찰과 공수처에 관한 문제죠. 네. 그래서 경찰도 물론 그걸 따진다면 경찰도 공수처에 관한 공수처 6,400명에 관한 수사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모든 권한을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우위권을 이제 공수처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박주민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7월부터 네.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6개월 유예 기간이 6개월 유예 기간. 그러면 경찰 이거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즉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시행하고 공고하는 그 기간까지 하면 언제 정도부터 구체적으로 시행된다고 보면 돼요? 그거는 제가 한번 공부하지 않았죠. 예, 이건 내 보지 않았는데. 근데 즉시는 맞아요? 예, 다른 부칙 규정이 없습니다. 이건 발효 유예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지금까지의 검찰청법과 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것이 즉시 발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정이 아닙니다. 공수처법은 법을 제정했지만 네. 이거는 이제 개정한 내용이 그냥 그대로 발효되는 일단 통과가 됐으니까 좀 있으면 곧 검찰과 경찰도 이제 수사권이 조정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겠네요. 물론 이제 이제 이것을 이제 뭐 예컨대 이게 의미가 없다 아니면 또는 의견이 다르다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죠. 대통령은 바라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국회에서 의결됐으니까 바로 정부로 이송하게 되는데. 아, 그럼 대통령이 거기서 의결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 대통령이 선포하는 거래요. 그러면 예,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발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여러분들 즉시 이거는 시행이 되는 것이고 국회에서 오늘 통과됐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면 대통령이 즉시 재가하면 바로 네. 시행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거부권 행사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일이 없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궁금한 거는요.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경찰 개혁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경찰 개혁안을 제가 보니까 이거는 총선 이후에나 경찰 개혁에
골자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경찰도 그게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경찰 개혁. 예. 경찰 개혁은 아마 이제 지방 경찰, 그러니까 지방 자치제, 지방 자치 제주에서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예. 지방 자치제 경찰. 예. 지방 자치제에서 충족될 수 있는 이제 지방 경 자치 경찰이 또 생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치 경찰이 이제 그 치안 경찰과 행정 경찰 그리고 네. 이제 이 수사하는 사법 경찰 네. 우리의 이제 여러 역할들이 아마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거는 그 내용에는 아직 예, 예. 국회에서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알기로는 총선 이후에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총선 대승을 하면 얼마든지 경찰도 견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치? 네, 그 대강의 합의는 합의는 행안부 장관과 그때 법무부 장관이 대강의 합의를 했죠. 그래서 네. 자치경찰을 시행하고 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대강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은 이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의원님 그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네. 언제쯤 야 이것이 밀어붙이면 되겠다 확신 가진 게 언제예요 솔직히? 공수처법 그 통과되기 그때도 네. 긴가민가 막 처음에 12월 20일 날 된다 네. 하셨다가 네. 또 밀어줬고 네. 12월 31일 날 통과됐나요? 공수처법.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때 20일 날 자신하다가 그때 막 그 4+1 체제도 흔들릴 뻔하고 네. 중간에 어떤 그 수차 그 뭐죠? 그 의안권 변경인가? 문희상 네. 의장이 네. 뭐 이거 언제 이게 좀 흔들렸던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이지만 통과는 됐지만 공수처법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네. 위기도 있었을 것 같고 네. 확신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의원님이 보실 때 야 이거 이때는 위기였고 네. 이때는 확신이 들었다. 그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이제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제낀 거. 네. 소위 4+1 네. 원 민주당과 네 개 정당이 협동해서 한 작전을 이제 항상 그 트랙과 자유한국당의 합의를 트랙을 두 개를 놓고 두 트랙 전법이었고 예, 두 트랙이었어요. 그래서 의총할 때는 첫 번째는 자유한국당의 협상을 유도하는 전략. 그래서 뭐 3일을 기다린다, 4일을 기다린다, 5일을 기다린다 이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5일을 기다리다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4+1이 시작된다. 네. 그런데 이제 5일 기다리다가 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하루 더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미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하면 합의에 응하겠다라고 또 이제 말을 던지니까 그러면 그 말을 또 이렇게 믿어주는 척 뭐 믿진 않았지만 믿어주는 척 하면서 또 해야만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 기다리고 그래서 그때 우리 개충수님도 도저히 이러면은 우리 다음번 집회 못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니 저한테 아주 결단을 막 요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말을 제가 전달도 했어요. 아 진짜요? 제가 여기서 막 했던 거? 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여기서 이제 총괄 지휘했는데 네. 이인영 원내대표도 참 잘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여러분들 이인영 대표랑 이종걸 의원이랑 네. 통화하는 거 멀리서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것은 강력히 한다라고 하는 확신과 그 분명히 한다라는 그 확정성 분명함 그것들을 국민들한테 줬기 때문에 이제 조금 늦춰도 이제 참아줄 수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을 줄 수 없었으면 하루 이틀 더 연장을 못합니다. 완전히 참다가 이제 폭발해 버리니까. 네. 아, 그리고 또 그때 얼마나 추웠어요. 한번 모이셨다가 다음 주에 이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다음 주에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사실 어느 정도 제가 하루에 20통씩 전화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네. 그 말씀을 이 국민들의 생각은 이런 거다. 그리고 국민들이 모인 100만이 모인 국민들은 우리 개국본의 생각은 이런 건데 우리가 네. 더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하던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루하루 연장할 때 생각 예정보다도 더 길어질 때 그걸 믿지 못하게까지 가면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게 다 산통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네. 믿어주셨죠.
하루 이틀 연장이 돼도 이건 분명히 한다라는 걸 믿어주셨기 때문에 연장을 했던 겁니다. 그럼 또 그것이 자유한국당을 좀 더 그 거기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명분을 또 좀 더 강력하게 만들었던 거죠. 조금 기다리는 거 같이 하면서도 예. 그냥 밀어붙일 건 다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결국 4 플러스 1에 이제 그 작전이 성공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 두 개의 트랙을 같이 녹으면서도 한 트랙을 언제 버릴 것이냐라는 것을 잘 선택해서 그 4 플러스 1이 성공하게 된 이제 개가를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의 선택은 참 이인영 원내대표가 너무 잘해서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예, 의원님도 네. 나중에는 제가 여러분들 의원님이랑 진짜 내가 심오한 대화를 좀 많이 나눴어요. 검찰개혁 특위 공동위원장인데 네, 네. 제가 그랬어요. 우리 더 이상 집회할 동력도 없고 12월 15일 날이 마지막이다. 이때 마지막 집회로 하고 모든 거를 이제 민주당에게 맡긴다. 이거 통과 안 되면 둘 다 죽는다. 어? 더 이상 집회의 동력도 없고 우리 둘 다 죽는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생각해봐. 집회는 12월 15일로 끝낸다고 했어. 통과 안 돼. 그럼 나도 죽고 의원님도 죽는 거야. 그래서 언제 통과돼요? 언제 통과돼요? 그래갖고 나는 12월 15일까지 딱 집회하고 그냥 믿었어요. 무조건. 네. 근데 그때 내가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의원님이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자신감도 있었고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된다. 네. 된다. 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12월 15일에 마지막 집회를 하고 의원님에게 모든 힘을 진짜 실어드렸어요 그때. 네. 아 그리고 또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제가 또 선임 원내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또 조언할 권리도 있고 조언할 의무가 있어요. 선임 원내대표인데 얘기하지 마세요. 그 원내대표 때 그 당무 거부하고 뭐 잘하셨다고 또 지금 와갖고 또 새삼 그 욕 먹으시려고 원내대표 얘기를 꺼내세요. 그때 이제 원내대표 할 때도 그때 필리버스터 하면서 예. 필리버스터를 우리가 그때 필리버스터를 공격하는 이제 필리버스터만 그, 잘했어요. 필리버스터. 그래서 예. 이 필리버스터 할 때 이게 어땠다. 예. 그때 제가 의원님 얼마나 경험을... 욕했는 줄 아세요?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당무고 며칠 하셨죠 그때? 아유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겠어요. 어쨌든 네. 그 이종걸 의원님은 제가 그때 참 마음이 제일 아파갖고 저분을 꼭 친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친문을 떠나서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 이종걸 의원님은 그때부터 욕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저분을 야, 왜 대국립운동가 후손이 저렇게 우리 민주시민들에게 욕을 먹어야 되냐 하면서 제가 진짜 우리 시청자들한테 진짜 약속을 했었어요. 네. 의원님이랑 잘 모를 때 이종걸 반드시 우리 민주시민 편으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수고를 해주셨고 너무 감사드리고 예, 의원님 어쨌든 예, 너무 고마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예. 20대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저거는 원래 그 국회의원들한테 원래 선물이 나오는 건가요? 아, 네, 네. 원래 나오는 예, 거예요? 예, 예. 구경시켜드려도 되나요? 아, 그럼 구경시켜주세요. 괜찮아요? 네, 네. 예, 여러분들 5월 설 선물, 문재인 대통령의 설 선물을 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끄럽습니다. 예. 야 이거 국회의원들한테 나오는 거 여러분들 최초 공개예요. 아이고 문재인 김정숙 대한민국 대통령 이종걸 님 올 설 선물 과연 국회의원님들에게는 무엇이 왔는지 예 언니 이거 혹시 네 제가 가져도 되나요? 아 이거 우리 개국본에게 진짜로요? 네 개국본에게 와 그러면 우리 개국본 카페에다가 이거 전시해 놓을게요. 네 청와대에서 준 거는 봉투도 아껴야 돼. 조심해서 따야 돼 이거. 예, 여러분 우리 개청수님이 손이 떨리네요. 아. 오, 나 이거, 이거 찢었어. 아씨. 안돼. 아, 이거 찢었어 이거 안 돼. 아씨, 아니래. 최초 공개. 예, 최초 공개. 예. 에이 모르겠다. 아 보좌관들이 너무 또
강력한 테이프를 쓰셔가지고. 어우. 최초 공개. 이거 개국본 거기 G카페 전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머님이 개국본에 기증한대요. 여러분들한테 기증. 야, 과연 뭐가 들었을까? 아이고. 야. 야, 일단 맨 앞에 문재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 문재인 김정수. 야, 안에 과연 뭐가 들었을까요? 예, 카페 기증. 야, 이거 뭐죠? 어, 이거 뭐가 들었어요? 공항 대한민국 대통령. 의원님이 좀 읽어주시죠. 예, 아유, 전 이거 다 국민한테 보낸 겁니다. 의원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국민을 대표해서 받은 거니까 국민한테 드리는 거죠. 읽어주세요. 설날 떡국을 나누며 나이테 하나 늘어납니다. 몸도 마음도 겨울나무처럼 단단해지기를 기원합니다.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100년을 보낸 지난해 100년 전 그날처럼 우리는 나의 소리를 찾았습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가족을 응원하고 자신을 응원하며 2020년 새로운 100년의 희망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향해 변함없이 함께 걷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1월 25일 대통령 내외 문재인 김정수. 이 국민들한테 보내신 겁니다. 야, 이게 3.1운동 100 임시정부 100년 이게 끝내주네요. 네. 근데 우리 대통령님 너무 짜다. 좀 돈 좀 쓰시지. 아유, 이거. 몇 년 전 거 보니까 여기 몇 개 더 붙어 있던데. 양양 한과. 한과. 요만큼. 네. 그 다음에 김해 봉화 떡국. 요만큼.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가두? 이가주? 이강주. 이강주요? 네, 이강주입니다. 이강주. 이거 술이에요? 예전에 문제 저 노무현 대통령도 이강주 보내셨어요 한 번. 아, 여러분들. 네. 야, 청와대 이거 우리 개국본 거기에다 전시해 놓을게요. 예예. 예. 야, 야, 이강주. 예. 예. 이강주 한 번은 소곡주도 보내신 적 있어요. 어우, 술도 이시네요. 예. 이강주. 예. 예. 이거 개국본 사무실에 딱. 네. 야, 이거 죽이네. 이렇게. 야. 여러분 와서 한 잔씩 하세요. 예, 네. 여러분들 이거. 야, 의원님 제가 뭐 굳이 그러면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주시니까 좀 받겠습니다. 네. 저희 개국본 사무실에 잘. 영광입니다. 예. 국민을 대표해서 받은 건데 국민에게. 예. 우리 개국본 이번에 검찰개혁 특위를 가동시켜 네. 주시고 검찰개혁의 견인차 승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네. 개국본 회원님들께 모두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걸 그대로 예, 우리 개국본 사무실에 오시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 예. 이야, 이거 너무 좋은데? 예, 올 선물, 설 아유, 문재인 대통령 선물까지. 아이고.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내일 6시 반에 뵙는 걸로 하고요.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추석 전부터 어떤 늦여름부터 들었던 촛불이 네. 그래도 올 설을 앞두고 네. 우리 의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갖고 정말 좋은 결실 맺었는데 내년 우리 의원님이나 민주당 그리고 좀 2019년 좀 답답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국민들도. 네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이 국민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보면 요즘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몇 명이에요? 만 명 넘으셨어요? 만 명 넘었습니다. 드디어 만 명, 네. 여러분들, 이종걸 TV! 드디어 만 명 넘었대요. 예, 네, 목표가 몇 명이세요? 차근차근 가겠습니다. 이종걸 TV, 여러분들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예, 네, 우리 손혜원 TV, 이종걸 TV, 예, 예.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 이종걸 TV 한 2만까지는 가야 되는데, 네. 예, 여기 있는 분들이 구독만 해줘도 2만 명은 좀 되겠는데, 네. 구독 이미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튜브 방송 사실 모르셨잖아요. 네. 올해 좀 알고, 직접적으로 시청자들, 요즘 이제 채팅이 좀 보이세요? 보입니다. 예. 처음에 그, 방송하실 때요,
몰랐어요. 채팅이 뭔지도 모르고요. 어디를 쳐다봐야 되는지도 모르시고 막 그러셨는데 요즘은 이제 채팅들 막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이제 이쪽으로 보고 저쪽으로 보고 이쪽으로도 보고 이쪽으로도 보고 몇 네. 명이 들어오셨다는 것도 보고 자주 의원실에서 좀 좋은 일 있으면 네. 방송도 해주시고 네, 손혜원 의원님 구독자 몇 명인 줄 아세요? 20만 명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16만 몇 명 돌파했어요. 아이고 몇 네. 개월 만에 네. 의원님도 그 해주 저도 지난번에 있어요. 공수처법 통과될 때 국회에 동영상을 같이 이렇게 실시간 동영상 했거든요. 그랬더니 네. 그때 한 1,500명 더 많이 들어오셨어요. 아, 의원님과 1,500명 늦으셨어요. 방송 자주 하면요. 네. 되니까 네. 예, 여러분들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은 뭐니 뭐니 해도 정말 피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때로는 그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을 내주셔서 우리가 비판한 적도 있지만 결국 그 피는 저 자유한국당과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싸우는 그 피는 못 속이는 것 같고 의원님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뭐 네. 준비 많이 하셨네요? 아유 많이 봤습니다. 예. 아니 뭐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편하게 아닙니다. 하세요.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제가 좀 잘 체계적으로 네, 이제는 저기 우리 거기 개국권 사무실에 오셔갖고 네, 선거운동 틈틈이 네. 예, 선거법 걸리지 않게 또 조심하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예, 우리 어떤 가을에서 시작된 촛불 국민들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었을 것 같은데 네. 국민들에게 따뜻한 선물을 대통령께서 아마 저희들 통해서 보내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에서 제가 우리 개국본 회원님들한테 보내면서 바로 그게 딱 세트가 됐어요. 네. 거기에 보내신 그 신년사 또 저희들한테 그 속에 있는 말씀하신 게 보면 다 있었지만 특히나 올해 100년, 3.1운동 100년과 임시정부 운동의 설립의 100년의 기간 동안 우리는 이제 우릴 걸 새로 찾았고 네. 이제 함께 같이 나가면 이루지 못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민주당 100년 특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우리들은 그런 100년을 이제 지냈고 이제 올해 100년은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그때 중대급에서 네. 연대급에 가까운 일본들을 괴멸시킨 네. 우리의 전승 100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잠깐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100년을 또 승리의 100년으로 만들어 나가는 저는 이번 총선거에서 한일전 예, 한일전도 이기고 예. 검찰개혁 특위를 잘 가동해서 네. 검찰개혁의 이 내용들 이제 시행령도 만들고 해서 네. 이제 진정하게 대한민국의 권력의 합리화 권력계층의 농단이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우리 이번 1년 총 골기합시다. 총 진군합시다. 앞으로 모두 함께 나갑시다. 이 주체는 우리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개국본이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의원님 올해 소망이 있으시다면? 네. 올해 소망이 있으시다면 어떤 거 있으세요? 총선에서 당선되는 거. 아니 무슨 오선이 이렇게 자신이 없어갖고 총선에서 당선되시는 건데 그게 뭐예요? 좀 큰 아니 초선도 아니고 네. 아니 다섯 번이나 국회의원 하셨으면서 올해 소망이 뭐냐니까 총선에서 당선. 그러면 이제 그것이 되면 국민들한테 저한테 사인 주신 거고 저는 자신을 얻어서 당대표. 아 도전해보시고. 예, 도전하고 예. 더 큰 바다를 향해서 제가 네. 국민과 함께 우리 개국본 여러분들과 함께 진군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여러분들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이렇게 늦게라도 이 자리에 와주셔서 의원님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치면서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 국민 여러분들 모두 같이 수고했으니까 예, 같이 네. 박수 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잠깐 네. 내려가시면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오늘 기분 좋은 날이죠? 예, 저도 오늘 사실 저 선물은요,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찜한 거예요. 예, 제가 국회의원님들한테 저게 선물이 나온다는 정보를 듣고 이번에 나오면 꼭저좀 주십시오 해갖고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찜을 해놓은 건데, 예, 제가 저거를 우리 개국본 사무실에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국본 사무실에 오시면 전시를 하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구경들 하시고 일주일간 여러분들 그 개국본 회비가 많이 모이면 진짜 우리 손혜원 의원님이랑 또일 한번 저지를게요. 예, 고척돔에서 예, 우리 개국본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자축 파티를 할수 있도록 그동안 촛불 집회를 빛내주셨던 많은 그 가수분들 초대해갖고. 정말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하면서 여러분들 좌측에 파티를 한번 저희가 기획을 한번 해볼게요. 확률은 50대 50이에요. 예, 50%는 할수 있고 50%는 안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한번 최선을 다해서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달력은 15일 날 발송이 된다고 저는 들었고요. 예, 내일부터 개국본 카페에 방문을 내일 모레, 제가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그 안양에 그 이종걸 의원님 북콘서트 저희가 생중계로 나가기 때문에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 오시는 방문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달력을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달력을 우리 사무실에 제가 따로 여러 시민 여러분들 나눠드리려고 1,000부를 따로 제 개인 돈으로 더 주문을 했으니까 개국본 사무실에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개국본 오늘 전국 대표자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어쨌든 제가 오늘 강경 수사권 조정 통과되면서 가장 기분 좋은 거는요.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맛봤다는 거. 하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많이 느끼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내년 총선 한일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 얻으셨죠? 그쵸? 아, 올해 총선 여러분들, 하면 된다. 국민들이 하면 된다. 그쵸? 우리 하면 뭘 못하겠어요? 어? 그럼 말도 안 되는 공수처 우리가 통과될 줄 알았어요? 하면 되잖아요. 그쵸? 하면 되고, 내년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지, 바로 조국 장관의 명예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년 총선, 올해 총선은 딴게 아니에요. 총선을 이겨야지 조국 장관님의 명예회복도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총선이 아니라 조국 장관님의 명예가 달린 총선이에요. 조국 장관님으로 인해서 지지층들이 똘똘 뭉칠 수 있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조국 장관님을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올해 총선에서 정말 대승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정말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면 돼! 그냥 각자 지역에서 지랄지랄 하면 돼, 또. 응원하고. 그거를 조금 조직적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개국본 들어가면 각 지역이 다 나눠져 있잖아. 각 지역 동네 가갖고 자원봉사도 하고 지금부터 착해져! 동네에서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 나랑 정치 성향이 안 맞으면, 아유, 노인네들 투표 못하게 했어야 돼. 요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오늘부터 착해져! 착해져갖고 지나가면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안녕하세요. 길 안내 내주고, 아니,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은 예의가 바로,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예요. 이런 식으로 하라고! 착해져! 바른 생활해! 착하게 살고 바른 생활해. 어르신 무거우시죠? 대신 지르시고 아이고 고마워. 아이 멀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예요. 뭐 이러면 돼. 그냥 자연스럽게. 착해져, 착해져. 4월 15일까지 착해져. 그럼 대승하면 저절로 이렇게 함박웃음이 지어져 갖고 이렇게 다니는 거지. 에? 알겠죠? 오늘부터 겁나 착하게 살아. 나 빼고. 나는 원래 싸가지가 없으니까 괜찮아. 연기 지도도 내가 해줄게. 연기 지도 필요하신 분들 와. 경로당에 딱 갔어.
경로당에 가는데 분위기가 TV조선을 봐. 아유, 어르신들, 오늘도 TV조선 보고 계시네. 딴 데 재밌는 드라마 하는데. 드라마? 요즘 이게 재밌어요. 딱 틀어드리시고. 막 어려, 귤 좀 드세요. 나눠드리시고. 아유, 내년 총선은 그래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우리 지지해줘야 되겠죠? 뭐 좀 드리고 지지하면 욕 안 해. 빈손으로 가갖고 TV 딴 데 틀고 문재인 잘한다고 하면 아유 젊은 것들이 뭘 알아 빨갱이를 봐 이래. 근데 손에다가 귤 하나씩 이렇게 딱 뭐 좀 이렇게 드리면서 어르신들 드세요 라고 하면 욕을 안 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귤 하나씩이라도 까드리면서 입에 넣어줘 봐. 얼마나 좋아하셔. 진짜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르신들은 정치의 이념보다도 정에 그립고 사람이 그립단 말이야. 경로당 같은 데 가면. 그래서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 잘 살 수 있게끔 내년 투표 잘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빈손으로 다니지 말고 그 돈 몇만 원 한다고 뭐 좀 홍삼이라도 하나씩 사갖고 다니고 그 귤 한 박스 한 15,000원 하는 거 한 박스 사갖고 나눠드리고 그러면 좋은 거지 뭐. 같이 먹고 그게 꼭 정치가 아니래도 어르신을 공경할 줄 알아야지. 선거에 마음이 안 든다고 노인네들 투표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어리석은 소리는 민주시민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저는요 여기까지 12시니까 여기까지 방송하고 예, 의원님 가시는 거 모시는 거 나가시는 거 보고 이따 1시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뵐게요.